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DHA 같이 몸에 좋은 강의를 책임지겠습니다. 참치넷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이 상담을 신청해 주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공무원 시험 얼마 전까지 준비를 하다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기 전에는 체험교사를 했어요. 아이들하고 이제 어르신들하고 이 강의를 하면서 그럴 때 좀 재미와 행복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사내 강사 프로그램 있고 국비 지원으로 그래서 그걸 지금 학원을 좀 등록한 상태예요. CS 강사, 서비스 강사.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본인이 네네. 일단 도전해보고 공부를 해보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CS 강사는 기존에 하시는 체험교사 학습지랑은 완전히 다른 분야이거든요. 고객 응대를 할 때 필요한 기술들과 스킬들을 알려드리는 강사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거나 또는 많은 공부를 하거나 그런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지만 CS 강사를 하실 때 큰 어려움이 없으세요. 실제 고객을 응대해본 스킬들이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CS 강사라는 직업은요, 물론 성별에는 크게 제약은 없지만 실제로 여자분들이 많아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남자들이 CS 강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나만의 차별화되고 특별한 매력 포인트가 있으면 오히려 그게 좀 더 높이 살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의 강사를 선호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 뚫기가 어려운 분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는. 그러면은 여자를 이렇게 뽑는 선호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제 네. 고객을 응대할 때 좀 더 소프트한 스킬들을 많이 요구하는 분야예요. 인사법이라던가 표정이라던가 바디랭귀지라던가 용모나 이미지 메이킹 이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CS가 시작이 되거든요. 특히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될 때 좀 더 부드럽게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강사분들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남성분들이 뭐 CS 강사를 시작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제 주변을 보면 뭐 리더십 이나 뭐 커뮤니케이션이나 본인이 다른 쪽으로 전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살려서 강의를 더 하시는 모습을 더 많이 지켜봤거든요. 전체적인 강사 역량을 키울 때 서포터즈라든지 이런 게 도움이 많이 될까요? 당연히 되죠. 학습지 교사도 본인이 네. 어떻게 이거를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강사로서의 경험으로 충분히 쌓을 수 있고요. 체험교사는 네. 특히나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역사나 과학이나 이런 관련된 체험을 전달하면서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셨던 거잖아요. 교사로서. 그렇죠. 네네. 그것 또한 강사로서 어떻게 이걸 또 잘 활용하면 선생님께서 네. 앞으로 강사를 만약에 하실 때 이런 경험들이 계속 많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그 경험들을 어떻게 잘 살려내느냐 그것도 사실 강사에게 필요한 역량이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것들이 다 뭐 완전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니고요. 내가 했던 모든 경험들을 잘 살려서 면접을 보실 수도 있고 그런 걸 최대한 많이 살려가지고 강점을 가지시고 준비하시면은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드릴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게 목표라고 하셨잖아요. 평생교육사라는 자격증을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거 실기밖에 안 남았어요. 잘하셨네. 그 네. 평생교육사라는 자격증이 오히려 훨씬 더 공신력 있고 힘이 있는 자격증이에요. 이 교육부에서 나온 국가 자격증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하시거나 지금 여러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내가 어떤 CS 강의, 강사가 돼야겠다라는 마음보다 많은 사람에게 강의나 교육을 통해서 도움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제 내가 CS 강사가 무조건 돼야지라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나의 강의의 역량을 좀 높이고 강의 수준을 좀 점검해보면서 강사로서 초석을 다지는데 도움될 수 있는 기관으로 그 시간을 많이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네네. 그리고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강사도 분야가 되게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같은 분야더라도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하는 방향성이 많이 달라져요. 지금은 뭐 내가 체험교사라면서 아이들을 만나셨을 가능성이 제일 크고 학습지 그쵸. 교사는 특히 청소년들이니까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또 성인 교육은 또 성인들이기 때문에 또 달라요. 성인 네. 중에서도 20, 30대 층이 있고 시니어 층도 있고 40, 50대 네. 중장년 층도 있고 사실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처음부터 나는 이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거야 라는 마음이 딱 생기면 사실 제일 좋은데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교육사를 하시고 또 실습을 하시면서 아, 내가 어떤 그 연령대의 사람들과 좀더 코드가 잘 맞고 내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때더 즐겁고 사실 그런 것들을 최대한 시간을 줄여가면서 빠르게 찾는 것이 강사로서 자리를 잡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내가 강의를 하는 대상을 청소년, 성인, 시니어 다 잡아가서 다양한 강의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과정이 길면 길수록 나의 중심의 컨텐츠를 잡는 데는 많이 좀 흐지부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시간을 최대한 줄여 나가시면서 내가 어떤 대상을 타깃으로 강사가 될 건지. 난 청소년 쪽으로 강의를 할 거야. 그러면 청소년 쪽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을 굉장히 많이 공부도 하고 그 분야의 강의를 많이 쌓을 수 있는 시간을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처음에 강사분들은 청소년, 성인, 시니어 다 해볼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이걸 좁혀나가는 시기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참치미님께서는 아직은 내가 어느 분야의 강사를 대상으로, 어떤 대상으로 강의를 할 건지, 또 어떤 분야의 강의를 할 건지에 대한 그 아직 명확한 게 자리 잡아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CS 강사도 일단 배워보는 거, 다양한 경험을 하시되 점점 내 마음속에 아, 내가 어떤 분야에 또 어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게 맞을까에 대한 고민을 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둔 게 있는데 우선 치료 자격증이나 치매 예방 그런 게 조금 있다라고 해서 매주 토요일날 가서 한 봉사를 할 생각이에요. 강의 봉사. 제가 아시는 웃음치료 강사님도 강의 봉사 되게 많이 하셨던 복지관이라던가 요양원이라던가 센터에서 웃음치료 강의를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나중에 꼭 연락이 오신대요. 센터에서 강의 의뢰를 하시고 섭외하실 때 강사에게도 경험을 쌓는데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CS 강사로 제가 그 사내 강사를 뽑혀갖고 거기서 일을 한다 그래도 이런 교육봉사 같은 거는 꾸준히 할 생각으로 있거든요. 물론 도움은 안 되진 않을 거예요. 강사로서의 경험을 쌓는 데는.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사례로는 내가 사내에서 CS 강사로 일을 하는데 주말에 레크레이션이나 요양원에 가서 봉사를 하는 거는 또 다른 분야예요.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내가 CS 강사로서 발을 담그고 있는 상태에서 또 레크레이션이나 뭐 웃음치료 쪽으로 또 다른 방향의 강의이기 때문에 이게 집중할 수 있는 나의 에너지가 한계가 있잖아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경험을 쌓는 데는 당연히 도움되죠. 하지만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자리 잡음이 하루라도 빠른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린 게 사실 이런 부분인 거죠. 나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나의 집중도 한정되어 있고 나는 몸이 하나인데 내가 평일에는 CS 강사, 주말에는 레크레이션 강사. 사실 이걸 하는 이유가 뭘까? 그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저는 다양하게 좀 해보면서 조금 더 맞는 쪽을 좀 찾으려고. 아마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내가 아직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좀 해보고 이런 분야도 좀 해보고 하면서 나한테 맞아가는 과정을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맞아요. 의미라면 저는 뭐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멀리 봤을 때는 아, 그래도 좀 너무 지치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걱정도 사실은 들고 우리 삼치맨님께서 아직은 내가 열정이 이렇게 가득 차 있고 그래서 평일에는 이런 강사, 주말에는 이런 강사, 또 다른 강사 이런 식으로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도전 정신이 아직 많이 있으시다면 지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중 되면 그런 거다 이제 못하니까 한번 경험을 많이 해보시면서 조금씩 좁혀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다양하게 공부를 해볼 생각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교육을 잘 활용하는 게 강의력 키우는 데 있어 도움이 많이 되겠죠?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해요. 아, 그래요? 제 경험상으로는 저도 제 초보 강사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인풋을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물론 그 인풋을 많이 할수록 내가 그걸 아웃풋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는 나의 역량의 차이이긴 하지만 다 배우고 싶은 마음이 저는 뭔지 너무 잘 알거든요. 정답은 아니에요. 저는 해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충분히 필요한 시기가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 대신에 그 선택과 집중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많이 경험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다 해보니까 그때 이런 과정들은 굳이 나한테 필요가 없었네. 아, 이거는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됐었구나. 라는 것들이 분별이 되잖아요. 해보고 나서. 사실 그런 과정에 비용이 정말 많이 들기도 하고,
또 시간도 많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나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 부모 심리가 진짜 당장 필요한 게 맞는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저는 오케이. 하지만 지금 배우는 게 너무 많잖아요. LCS 강사도 배우죠. 평생교육사 실습도 해야죠. 사실 이렇게 하면서 물론 남는 것도 그만큼 있겠지만 그만큼 버려지는 시간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수 있는 시기다. 사실 나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필요가 있어요. 내 스스로를. 시간도 비용도 다 한정적이기 때문에 좀 더 저는 이 상담을 통해서 제가 경험했던 걸 알려드리면서 조금이라도 좀 효율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 말고도 다양한 강사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좀 많이 해보세요. 먼저 이런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의 다양한 분들의 얘기를 참고를 하시면서 나한테 맞는 게 뭘까? 손예진 강사가 얘기했으니까 저게 정답이야가 아니라 나는 저게 맞을까? 아, 저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랑도 이런 게 맞을까 과연? 이거를 냉정하게 나를 좀 돌아보면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나한테 필요한 거, 나한테 맞는 거, 정말 나한테 최적화된 것들의 방향을 정해지는 거. 그게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분별력을 가지시고 다양한 배움과 다양한 분들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네. 어떻게 이번 상담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방향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계획이라든지 생각에는 빡신이 없었는데 가이드 같은 걸 해주셔서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담 신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